설아, 설탕 아일랜드 반갑습니다. 방금 목욕을 막 끝마치고 알리에서 잠깐 이 다이어리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해요. 근데 속재까지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아. 근데 카메라 고정대 없이 그냥 찍는 거라 선생님 불편하실 수 있어. 고정대 설치하기도 귀찮은데. 근데 진짜 이뻐요. 한장한 장이 다이어리 꾸미기 하기에 되게 좋은 예쁜 장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뜯은 건데 이 테이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게 이렇게 붙여진 상태로 왔어요. 끈도 되게 수술이 이뻐가지고 떨어지면 좀 아쉽긴 할것 같은. 가위로 잘라내야 될것 같은. 엄밀란스한 느낌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납이라든지 모양이 되게 많고 독특한데 그냥 대충 펼쳐보면 한번 쭈루룩 보여드릴게요. 반복 패턴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게 예뻐요.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반복 패턴인 것 같네요.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그래도 되게 예쁘잖아요. 뒷장에 벚꽃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빠른 리뷰로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까만 장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겉표면은 약간 보톰하고 금박도 이렇게 칠해져 있어서 홀로그램 느낌도 나고 여긴 되게 입체감 있게 독특하게 두툼해요. 그리고 이 나비 모양을 달고 있는 토끼인데 약간 눈이 무섭게 생겼죠? 근데 귀여워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기침 나와. 어우, 죄송합니다. 뒷면에는 가격표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건 뗐으면 좋겠는데, 안 떼지는 인쇄가 아예 돼버렸어요. 컨셉인가 봐. 글씨도 이렇게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말아봐. 근데 내 머리카락 묻어 있잖아. 응? 아닌가? 어, 아니네. 근데 약간 이런 다이어리 느낌은 좀 별로야. 글씨 읽어보실 분. 뉴스에 유씨 죄송합니다. 영어로 못해. 뉴스 앨리스? 뭐라고 쓰이는 거야? 댄스. 이건 너무 필기체다. 근데 내가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지. Invite you to collect these stories start from here. 영어 해석도 못함. 영어도 잘 못함. 망함. 뭔가 ASMR을 해볼까 하다가 이걸로 갖다 할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알리에서 구매한 다이어리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리뷰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이불 너무 자주 보이죠? 벗어날 수가 없네요. 따뜻해서 추워가지고 날씨가 너무 추워. 오늘 택배가 왔길래 인형이던데 대체 무슨 인형일까 하고 뭔가 하고 왔는데 따다단 바로 무속성 속마스입니다. 하트가 이렇게 국기는 따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제가 끼워놨어요. 미리 여우기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얼굴이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눈썹이 하얘서 약간 느끼해 보이고 보라 눈땡. 제가 약간 자수가 되게 섬세하고 잘 박혀 있어가지고 나름 귀여운 귀염둥이인데 꼬리는 자석이에 붙어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봐서 독특한 소미길래 하나 주문했던 건데 2차 배송까지 받아 보내갖고 받은 인형이에요. 근데 입혀줄 옷이 아직 없어서 잘생기긴 했는데 뭔가 최애 선물 하기에는 좀 독특한 매력이 없는 느낌? 이거 가려지니까 어차피 옷 입히면 되게 귀 모양은 마음에 든다. X자 이거 뭐 귀걸이 달라고 하는 건가? 약간 그래서 순정만화 같은 느낌의 얼굴이 잘생기긴 했어요. 근데 뭔가 옷을 입혀줄 게 없어서 그런지 뭔가 만족이 좀덜 되는 인형입니다. 근데 잘생겼어요. 입도 되게 앙 다물고 귀여운데? 나름 귀여워. 귀는 없는 게 나을 수도? 꼬리랑. 어쨌든 저의 인형은 짐승 친구들이 많아요. 짤투님의 짐승 친구들 말고 그냥 진짜 짐승 친구들.
할로윈 버전 같은 느낌의 중2병. 응, 머리핀이 그렇게 나가지고. 다음에 그래펫, 작은 단어, 세레나데까지. 근데 속눈썹 내가 둘 데가 따로 딱히 없네. 더럽고 지저분하고만. 서랍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잠깐 여기 서 있어서 앉아 있으렴. 네, 오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그 책 부분은 제가 ASMR을 찍고 싶었는데 뭔가 이걸로만 찍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옆에도 내가 안 보여드렸네. 옆에도 똑같이 토끼가 있고 글씨가 써 있어요. 되게 고급지죠, 그래도. 영어 읽을 줄 아시는 분은 스스로 읽으셔야 할 듯? 근데 입체감 있는 게 좀 마음에 든다. 나중에 다꾸할 때 ASMR 하면 좋은데 스티커가 예쁜 게 없어서 사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스티커를 예쁜 걸 많이 사고 싶은데 딱히 제가 스티커 예쁜 걸 몰라요. 근데 귀여운 걸 하기에는 이 자체가 좀 약간 그런 컨셉이 아닌 것 같아서 공포 컨셉 같은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스티커가 공포스러운 게 없잖아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 이 수술이 좀 마음에 들어요. 내가 돈 비싸게 주고 산 한 2-3만 원 주고 산 가죽 다이어리보다 전 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아, 다이어리에서 삐져나온 스티커이잖아요. 떼어내서 다꾸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도? 그러면 첫 장에 여기에 붙여주자. 문에서 막아버린 거야. 문에 못 나오게. 그랬죠? 나름 꾸며줬어. 근데 별로 차이가 없어. 티가 별로 안 나. 근데 금박이라 예쁘다. 스티커 한 장도 버릴 거 없는 다이어리 됐습니다. 근데 카메라 고정대를 안 쓰니까 뭔가 좀 더 불편하게 촬영할 땐 불편한데 나오는 건 이쁘게 나오는 느낌? 이렇게 골드골드 반짝반짝. 아 맞다. 가격은 엄청 비싸요. 저렴하진 않은 편이었어요. 근데 뭐 못 가질 정도로 비싼 건 아니고 디자인 값도 물론 있겠죠? 근데 장소에 비하면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장소가 한 50장 있나? 그래도 꽤 많이 있긴 한데. 누가 나한테 예쁜 스티커도 하나 팔아주실 분? 저 여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요. 음악 가는 느낌? 꽃 부분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고, 십자가. 그게 금방. 그게 이렇게 낙연이 부분. 근데 보면 자세히 보면 저 디테일하네, 또. 이런 거 좀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X자. 공포 컨셉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다. 음악하면 되게 공포 같은 베토벤 바이러스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니나니나 니고질라야 같은 느낌? 근데 이건 톤인가? 손이 왜 떨어져 있어? 아 여기 그림자져서 안 보인 거구나. 해를 만지고 있네요. 하여튼 별 쓸데없는 말이 많았는데 디테일하게 모두 보여드렸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